안녕하세요, 히든입니다. 자, 오늘은 레프트 시간입니다. 자, 레프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열심히 생존해보도록 합시다. 저번 시간보다 꽤 많이 발전했어요. 이제 이 구물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아이템 먹을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제가 지나가는 라인에 있는 아이템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탁 걸러집니다. 아주 파밍에 있어서 아주 혁신적인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. 개꿀이에요. 이제 일일이 이거 던져가지고 파밍할 필요가 없어요. 와, 이거 봐, 자동으로 아이템이 마구마구 쌓여요. 이거 조금 더 만들어줘야겠어요. 이거 로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. 로프를 좀 만들어볼게요. 오케이, 많이 모았어. 그 다음에 손톱도 만들어주고요. 호의 꿈을 하나, 두 개. 자, 여기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다 설치를 해두면은 완벽한 자동 파밍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죠. 알아서 아이템이 쌓이는 아주 마법 같은 시스템이랄까요? 우와, 이거 봐. 아이템 쌓이는 속도가 달라. 자, 그리고 이제 요 돛대가 생겨가지고 여차하면은 제가 방향을 마음껏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일단 당장은 움직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거의 이제 뭐 뗏목이 아니라 거의 이제 둥둥 떠다니는 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이템 미쳤다. 이 정신 나가. 상어! 죽어라! 제발, 이거 깨지면 안 돼! 깨지면 안 돼! 와, 큰일 날 뻔했다. 이거 깨지면 진짜 막 심한 손해거든요? 자, 낚싯대도 좀 만들어야겠는데. 어? 잠깐만. 저기 멀리 뭐 하나 보이네요. 쭉 가봅시다. 가자, 휴지호! 출발합니다. 자, 방향을 해놓고 이대로 갈게요. 이제 일일이 노로 저을 필요가 없어요. 알아서 이동해줍니다. 자, 고기는 미리 구워놓고요. 자, 걷어! 달려! 점프! 오, 금속광물? 금속광물은 뭔가요?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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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이템 나이스하고. 야, 이씨! 아우! 죽어! 어? 오케이, 상어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. 마, 죽어라 임마 자식아. 에이? 오케이. 오늘도 상어 한 마리 아주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. 제가 그리고 이 연구용 탁자를 만들어가지고 각종 아이템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. 자, 지금 제가 배운 게 제가 이 연구용 탁자에서 포획 꿈을 배웠고요. 이거에 맞는 재료들을 넣으면 아이템이 찹니다. 그래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. 자, 스크랩을 넣으면 중간 크기 작물밭을 만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손전등. 나이스다. 손전등 이제 밤에 좀 불을 좀 밝히려면 손전등도 필요하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아까 얻은 상어고기를 한번 맛있게 구워봅시다. 상어고기는 과연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해요. 상어고기가 맛있게 익어갑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배워야 될 게 이 저장소. 더 많은 아이템을 보관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해요. 이 경첩을 만들려면 말이죠, 금속 잉곳이 필요한데 금속 잉곳은 또 뭐가 필요하냐. 뭔가 재련기? 마른 벽돌? 이거 어디서 구해야 되지? 와, 볼트를 넣으니까 금속 낚싯대, 스크랩고리 뭐 다 생기네? 개 나이스. 저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. 상어고기 구워줬겠다. 상어고기 한번 맛 좀 봅시다.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한데. 오, 비록 제가 지금 이 망망대에서 떠돌아다니는 몸이지만 이 상어고기 이 맛있는 거 좀 먹어가지고 그래도 기분이라도 좀 내야겠죠. 먹어봅시다. 무슨 맛이지? 와우! 와, 상어고기가 거의 미슐랭급 미식이었네요. 자, 그리고 이거를 넣고 배우면은 안테나도 배울 수도 있고. 안테나는 제가 아까 배웠고요. 집을 이제 슬슬 조금 확장을 해볼게요. 계단을 여기다가 설치하고 2층을 조금 만들고 싶은데, 그 다음에 기둥도 만들어야겠죠? 나무 기둥을 설치, 설치. 그 다음 위에다 바닥을 만들어 봅시다. 오, 점점 집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. 야야야야야야!
이거 깨지면 안 돼! 오 마이 갓. 아 잠깐만, 이거 지킬라 이거 지켜야 되거든요? 이거 비싼 거라 날라가면 안 돼요. 이거를 보호해줄 요게 필요합니다. 중간에 삥 둘러싸자고요. 자, 2층은 그렇다면 무엇을 지어볼 거냐면 작물을 조금 키워봅시다. 맞다 맞다, 이거다. 여기다가 작물을 조금 키워볼게요. 오, 여기는 조그만 것들을 심을 수 있나봐요. 아, 여기다 이렇게 상감자를 심을 수가 있군요. 근데 이렇게 파밍 구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자원 수급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.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. 자, 좀 자랐나 볼까요? 우와, 자란다! 오! 하룻밤 지나니까 다 자라있네요? 개꿀인데? 아니, 이거 지금 재련기로 금속광물 이런 것들을 재련을 해야 되는데, 아니 마른 벽돌 어디서 얻어야 돼요? 뗏목에 넣고 말릴 수 있습니다. 모래랑 찰흙 두 개. 뭐야? 뭐야? 뭔 소리야? 뭐야 이 치킨아! 씨! 와, 뭐야 이 갈매기! 감히 나의 작물을 서리를 하려고 해? 난 오늘 오 생세다리? 배그에서 못 먹어본 치킨을 드디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건가요? 야, 닭다리 오진다. 오늘은 닭다리 한번 맛있게 구워보자. 오! 여기서 치킨을 먹을 수가 있다뇨. 이거 굽는 치킨인데요? 그러게, 왜 내 작물을 건드려가지고 치킨이 되냐 말이야. 와, 치킨은 금방 요리되네. 먹어볼까요 한번? 이야! 닭다리가 아주 맛있게 익었군요. 여러분도 한입 하시죠. Cheers. 오, 꽤 많이 차는데? 근데 와, 지금 약간 폭풍우에 들어왔습니다. 오, 배 흔들리는 거 봐. 메이데이 메이데이, 이거 잠깐만 정비해야 돼. 빠르게 정비합시다. 아니, 이거 젖은 벽돌이 뭐하는 역할이지 도대체? 아, 이거를 설치를 하면 이게 마른 벽돌이 되나 보구나. 아, 오케이 오케이. 저 이제 모래랑 찰흙만 얻으면 될 것 같아요. 뭐야, 또 왔어 또 왔어.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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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아이씨, 너 다음에 오기만 해봐. 너 다음은 바로 후라이드 치킨으로 간다. 어? 진흙인 거 보니까 왠지 이 바다 밑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럼 가만히 냅두면은 배가 그냥 흘러흘러 간단 말이죠. 그래서 이 투척식 앵커, 한 번이지만 저의 뗏목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. 여기다 깔아놓고. 좋아, 저 앞에 섬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. 이 미니 자체를 조금 내릴 필요가 있어요. 이제 저 앞에서 꺾어가지고 내려볼게요. 우선은 방향을 좀, 방향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살짝 오른쪽으로 꺾을게요. 오케이. 자, 완벽하게 주차해야 된다. 깔끔하게. 저, 제가 비록 무면허지만 완벽한 주차 실력 보여드릴게요. 지금 상어 신경 쓸 때가 아닌데. 아이씨, 잠깐만. 버릴 건 버려야 돼. 버릴 건 버려. 만약 이제 이걸 내려야 돼요. 내려 내려. 오, 고정되라. 오케이, 완벽하게 주차했다. 저 밑에서 파밍하면 될 것 같거든요. 맞짱 한번 떠볼까? 여기서 그래,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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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. 좋아. 자, 상어 한번 쫓아냈고 여기서 파밍을 하는 거지. 아야야야야야야야,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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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. 아, 저 죽으면 아이템 다 날라가거든요. 아이고, 치킨까지 등장하고 난리가 났네요 엄마. 아, 지금 빨리 이거 저거부터 얻어야 되는데. 일단 중요한 아이템들은 다 이쪽에다 넣어놓읍시다. 일단 나 온다 온다, 한 번 더 온다,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조준 직원 쏘세요! 우와!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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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내가 파밍하기 위해서는 너를 처리해야 된다고! 아, 이건가? 아, 이거 돌이잖아. 어, 또 됐는데 또? 아우! 아!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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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에이 에이. 오, 모래다. 이거구나. 어, 못했네. 상어 한 마리. 아이고,
찰흙 나이스. 아 이거구나. 찰흙 좋아요. 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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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주라. 근데 상어 죽었나? 에휴 안 죽었다. 아, 욕심이 또 화를 부릅니다. 아 이거 다 얻었는데 그냥 갈걸. 자 전방에 엄청 큰 섬 하나 보입니다. 이번엔 진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아 제발. 다음에 우와 야야야 됐다 완벽하다. 와 제대로 됐다 이번에. 오케이 좋아. 우와 아, 드디어 올라왔다. 저 지금 장장 3시간 만에 작업해서 올라오고요. 현지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냥 순식간에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정말 개고생 끝에 등반에 성공한 거예요. 자, 이제 도끼 만들어가지고 여기 올라가서 좀 탐사를 해볼게요. 와 이거 뭐가 이렇게 많지? 검정색 꽃도 먹을 수 있고 흰색 꽃? 꽃이 많네요 되게. 이거 설마 이것도 베어지나? 야 나무도 베지네. 좋아 여기 싹 다 털고 갑니다. 코코넛도 얻었어요? 뭐가 좀 많이 나온다? 그래도 수확이 있었습니다 확실히. 여기를 성 같은 거 발견하면 여기에서 이제 채집 같은 걸 할 수가 있고요. 오케이 전리품 한번 살펴봅시다. 오. 자, 노란색 꽃 씨앗 색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? 아 이게 나중에 이게 뗏목에다가 색깔까지 넣을 수가 있나봐요. 형형색색의 뗏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. 어 이제 벽돌도 다 말랐습니다. 아 하루 왼종이 걸렸네 진짜. 이제서야 비로소 재련기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. 오 드디어 재련기 나옵니다. 가자! 어 이거 만든다고 개 얼마나 개고생을 하였는가. 그래도 이제 드디어 재련기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! 그러면 이제 금속 덩어리를 넣으면은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? 오케이 와우! 녹습니다! 야 이렇게 녹이는 거구나? 야 근데 이거 하나씩 언제 일일이 다 녹이냐. 자 이렇게 해서 레프트 섬과 더불어서 재련기까지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는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레프트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.